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며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불러온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혼란을 틈탄 상점 약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LA 한 가게의 주인도 자신의 가게를 노리는 약탈자를 제지하려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출동한 경찰, 가짜고짜 약탈자가 아닌 가게 주인을 체포하네요. 현장을 생중계하던 기자가 당황하며 외치지만 경찰은 자초지종을 듣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벽에 몰아세웁니다. 그 이후 설마 가게의 주인이 흑인이라서 일까요? 다행히도 이들은 나중에 풀려났지만요.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는 약 9년간 428명이 경찰관에게 목누르기 체포를 당했고요. 이 중 3분의 2는 흑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흑인 인구가 전체 19%밖에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이드의 사망을 조롱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사망한 장면을 흉내내며 웃는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까지 달고 있다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 10대 2명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한마음으로 추모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싸이월드 속 우리들의 추억과 흑역사가 사라진다? 작년에 싸이월드 접속이 안 돼서 사진하고 데이터 날아갈까봐 모두 불안했잖아요. 회사가 도메인을 1년 연장해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일부 정상화되긴 했었지만요. 로그인도 잘 안 되고 사진도 열어볼 수가 없어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싸이월드 접속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더라도 오류 때문에 내 미니홈피를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더 많고요. 계정이 기억나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요청해도 핸드폰을 감감 무소식이고요. 이메일 인증으로 다시 시도해도 계속 오류만 나서 계정도 못 찾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4월에는 싸이월드 사진을 백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소중한 청춘의 여러 페이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될까 노심초사 중이라며 돈을 내더라도 사진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서비스 장애가 계속되자 싸이월드 본사가 문을 닫은 건 아닌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까 지난달에 이미 폐업한 걸로 확인됐고요. 사실상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와 사진 접속 추억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믿고 보는 꿀잼 별사진 얼마나 재밌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이번 주는 한국어 리뷰와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글바글 가글가글 보글보글 100개만 쓰면은 못 알아 먹어요 저희가. 어려운 한국어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게 될 뻔한 크리스티안과 첫 번째 문제 나옵니다. 젊은이들의 신조어 문제에 고통받는 젊은이 타베아와 플로리안이 리뷰해봤으니까요. 한국 사람이지만 영계국어인지 모국어 정도는 마스터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 보면서 외사친들과 함께 문제 풀어보는 건 어때요? 이 독일 사람들 똑같이 있어서 독일 사람들. 여러분, 싸이월드 폐지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전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눈물을 흘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